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최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들리고 있죠. 바로 뉴질랜드 이야기인데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종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욕심이란 욕심인데 한국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라도 빠르게 상황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기쁜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솔직히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몇 개만 읽어보면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또는 모두가 함께 끝나야 된다 등 상황이 좋다는 거는 매우 축하하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댓글과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한국의 이런 반응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도 일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에과시 스콤파르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과시니까 거의예요, 거의. 퍼펙트는 아니고 거의 이제 정말 끝났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탈리아 역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찾아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주변에서 가장 냉철한 판단을 해줄 정말 오랜만에 등장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알레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고 상황이 매우 좋아진 것에 대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지금은 지구촌 글로벌 세대이며 다른 나라들이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로부터 부럽기도 하고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냉철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잘 됐다. 너무 좋겠다. 부럽다. 이런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제 채널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얘는 항상 이렇죠, 뭐.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탈리아도 한국 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반응이에요.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됐던 굉장히 기분 좋고 듣기 좋은 그런 소식임에는 분명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탈리아에 살면서 와 정말 우리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탈리아가 5월 4일날 이동 제한령이 풀려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성향상 아마 엄청난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탈리아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들린 굉장히 희망차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